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진군에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저 상한 갈대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만약 내가 말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천 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에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뿌리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어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배 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그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돌아가 임나와 싸우고 있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산헤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은 다시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믿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해도 속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구했더냐? 고산과 하란과 레셉의 신들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이 구해주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산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내가 다른 나라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하천을 말려 버렸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에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물 같고 지붕 위에 난 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무는 것과 언제 드나드는 것과 내가 내게 분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거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내가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산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아들 에사랏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 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세의 해식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두 뜰의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 성전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므낫세가 한 모든 일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유다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몬은 22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으로 욥바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몬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 18년에 요시아는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곳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아 모아놓은 것을 세어라. 그것을 성전 일을 돌보는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꾼들에게 주게 해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도록 하여라. 목수와 건축가와 미장공들에게 주고 성전 보수를 위해 쓸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은의 사용에 대해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모아서 성전 일을 하는 감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인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로 궁중예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오.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말한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순해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내가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기에 나도 내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내가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훌다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그 후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워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짜리와 하늘이 모든 별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 남창의 집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천을 짜곤 했는데 그 집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문 앞이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그곳은 성의 총독 여호수아의 문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요시야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그 어떤 사람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나단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들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의 받침말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없애버렸고 태양의 전차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유다 왕들이 아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서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또한 왕은 예루살렘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으며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파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요시야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야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집트 왕 파르누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파르누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요시야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임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했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내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해 그 땅 백성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루마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속국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은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야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부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맛다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서 임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들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이블라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청동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성전 일에 쓰는 모든 청동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붙어있는 청동 머리는 높이가 3규빗으로 둘레에 붙어있는 그물과 석류도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은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성전 문지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다섯 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 이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마 땅 이블라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이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자 왕실의 혈통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이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과 군대장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율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열두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